그렇다면 이곳 산지 사람들은 민어를 어떻게 먹고 있을까? 우리는 민어 요리 전문점 한 곳을 찾았습니다. 이곳 역시 민어를 보관하는 장소는 얼음이 가득히 들어있는 아이스박스입니다. 싱싱한 민어의 맛을 위해선 저온 유지는 필수라고 합니다. 손님이 몰리지 않는 시간에도 이곳의 부엌은 늘 분주합니다. 웬만한 생선보다 몸집이 커서 부위별로 손질을 해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손질하는 방법은 활민어와 같습니다. 크게 배를 가른 다음 제일 많이 나오는 등살부터 먹기 좋은 크기로 회를 뜹니다. 그렇다면 활민어에 비해 선어로 먹는 민어회는 어떤 맛일까? 맛이 좀 많이 달라요. 네, 맛이 좀 쫀득쫀득하니 좀 부드럽고 좀 연하고 맛있어요. 그냥 먹는 것보다는 그냥 숙성을 시켜갖고 먹어야 더 맛있어. 화로회보다 숙성시킨 선어회가 훨씬 부드럽고 맛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방송에서 화로회와 선어회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 인식에 화로회가 더 신선하고 맛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실험 결과 감칠맛을 좌우하는 이노신산이라는 성분이 선어회에서 더 많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노신산은 갓 잡은 화로회에서 그 양이 극히 적지만 숙성한 지 하루가 지나면 그 값이 최고로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자마자 아가미를 제거하고 피를 완전히 빼내게 되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살들을, 물고기의 살들을 오랫동안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물고기들을 선어라고 하고요. 시간이 지나는 과정 중에 단백질이 분해가 돼서 아미노산으로 되기 때문에 맛이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소화 흡수가 더 잘 되게 되죠. 숙성한 상태에서 맛보는 민어의 부속물은 별미로 손꼽힙니다. 손맛 좋기로 소문난 남도 음식답게 부속물도 멋진 요리가 돼서 차려집니다. 부드러운 것은 더욱 부드럽게, 쫄깃한 식감은 최대로 살려낸 민어회. 그 참맛의 비결은 선어로 숙성된 민어였습니다. 점심시간, 제철 민어를 찾아온 손님들로 식당 안이 붐빕니다. 지금 아니면 맛볼 수 없는 진귀한 맛에 손님들 입가엔 미소가 절로 번집니다. 숙성했기 때문에 더 깊은 맛을 내는 선어 상태의 민어. 산지를 찾는 손님들도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화로를 찾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이제 먹기에는 서울 사람들은 워낙 싱싱한 걸 좋아하시니까 화로가 좀 싱싱한 느낌은 들겠지만 담백하고 쫄깃한 맛은 선어가 얼등하게 맛있어요. 민어는 죽어도 싱싱한 선어 맛이 나오는 것이 민어예요. 그래서 죽어도 민어예요. 민어회를 맛보고 나면 또 다른 별미, 민어탕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된장 다 했으니까 된장만 넣으면 돼. 우리 이거 집된장. 집된장. 보양식치곤 간소한 조리법. 특별한 육수 없이도 기막힌 맛을 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별일 되게 없어. 이 자체에서 이거 고기가 이 자체에서 이제 우러나는 거지. 뽀아네. 예,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보양탕으로 이제 이거 먹는 거지. 오랜 옛날부터 허한 몸을 달래기 위해 먹어온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 삼계탕과 견주어도 손색 없는 여름 보양식 민어탕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뭉텅뭉텅하게 썬 민어와 향긋한 쑥갓, 당근 양파를 넣고 초고추장에 버무린 민어 초무침입니다. 야, 절로 군침이 도는데요. 가시가 없고 살이 단단해 예부터 전감 생선 중에서도 최고로 쳤다는 민어. 노릇하게 부친 민어전은 민어 밥상을 더 풍성하게 해줍니다. 만들어본 사람이 더 잘한다는 민어전의 맛. 먹어보면 알아요. 전을 저는 평소에도 좋아하지만은 전 중에는 민어전이 최고죠. 선어로도 충분히 값진 맛을 내는 제철 민어 밥상. 회는 살아있어야 제맛이라는 통념 때문에 쉽게 접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